안녕하십니까, 재펄입니다. 자, 오늘은 좀 배가 아픈 컨텐츠라고 해둘게요. 자, 일단 오늘은 X4를 갖고 왔는데 M40i. 저희가 쿠페형 SUV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특히 제일 좋아했던 X6. X6의 동생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곧 이 X4가 페이스리프트를 하기 때문에 지금 할인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X4가 지금 할인하면 거의 8,000 정도에 살 수가 있는데 또 우리 GV80과 겹치네. 아, 항상 얘기를 해요. GV80 살 돈이면 진짜 살 수 있는 외제차가 많다. 하지만 이 차는 이제 크기가 좀 작죠. X6보다도 작고. 자, 이 차는 이제 내가 좀 뒷자리 사람을 많이 태우지 않고 운전 많이 하고 이럴 때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채널의 가장 중요한 이슈죠. 과연 이 차를 누가 끄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2001년생이 나옵니다. 야, 21살인데 X4를 끈다고? 지금 9,000만 원짜리 차를? 여러분 벌써 배가 아프시죠? 저도 아픕니다. 화장실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난 금수저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 차주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골프선수 준비하고 있는 01년생입니다. 21살입니다. 아, 만났으니까 차 앞에 가서 좀 얘기를 할까요? 네네. 일단 점프만 뛰어봐요. 점프요? 네. 하나, 둘, 셋. 짜잔! 이게 뭐예요? 네? 이거 요즘 최신 트렌드.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 에? 세대가 너무 다른가? 처음 봐요. 아, 처음 봐요. 이럴 수가. 네, 오늘 최대한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이 차가 거의 그래도 원래는 9,000이지만 뭐 할인받아도 8,000이어도 네, 솔직히 어느 정도 능력, 지금 따로 버는 돈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때요? 따로 버는 돈은 없고요. 네, 지금 부모님 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 배 아프죠? 아, 화장실 어딘지 알아요? 화장실 갔다 오면. 아, 그럼 본인이 다 사주신 거예요? 아, 제가 조금 한 1,000만 정도 보탰어요. 아, 진짜요? 네네. 그거는 용돈?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놓은 거 차 사고 싶어가지고. 장하다. 네, 다 사줬으면 더비 아플 거예요. 장하다. 네. 여러분, 장한 청년입니다. 이 차를 흔쾌히 사주셨나요? 처음에는 반대가 있었죠. 네, 이게 X4가 요즘 할인을 X4 M40i보다 별로 안 해가지고 네, 이게 얼마 차이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조금 꼬셔봤죠, 부모님을. 벌써부터 6기통을 네. 4기통도 아니고 380마력 넘잖아요. 네, 그쵸. 야, 제로백도 이거 거의 4초대 아니에요? 4초 후반? 4초 맞아요. 4초대. 보험이 얼마 나와요? 400 중반대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운전 경력이 한 2년 정도 있거든요. 아, 있어요 또? 네, 19살 때부터 차를 타가지고. 아, 대단하다. 400 중반? 네. 본인 혼자 들었다면 얼마나 나와요? 1,000만 원 넘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야, 부모님 아래 이름으로 들어가도 400 중반 나오고, 혼자 들었으면 진짜 거의 슈퍼카 보험료 나오네요, 그쵸? 거의 다 친구들도 다 차를 끌고 다니고? 거의 다 끌고 다니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다, 네, 거의 다 끌고 다니고. 아, 진짜요? 사는 동네가 어디예요? 청담동이요. 저 진짜 화장실 갔다 올게요. 진짜로. 근데 어떤 디자인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 차는? 이 쿠페의 네, 뒷라인이 네, 잘 빠진 게 너무 좋았어요. 앞모습은 솔직히 좀 그냥 그렇죠. 아쉽긴 하죠. 네, 그냥 솔직히 너무 다 똑같잖아요. 얘 묘미는 뒷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 일단 옆모습이랑 뒷모습이 죽이더라고요. 네. 그죠? 요 디자인이 너무 이쁘잖아요. 배가 20대여도 저는 이 차는 그땐 강추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20대라면 저는 부모님이 사준다고 하면 X4 A7 이런 거. 진짜 BM이 여러분 휠 맛집인 거 아시죠? 아, 요거 21인치잖아요, 그쵸? 네. 좀 멋있지 않아요? 이 차 뽑은 지 얼마 안 된 거 아니에요? 일주일 됐어요. 저 기스들은 다 뭐예요? 아, 그냥 더러운 거예요. 아, 더러운 거요? 아, 네네. 비 와가지고. 그리고 여기 M 브레이크. 이 정도 또 차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엄청 파야 돼요. M. 요런 거는 해줘야지. 또 간지잖아요. 더 튜닝할 생각도 있어요? 아, 솔직히 하고는 싶은데. 네네. 더 하면 주변에 시선이 다 안 좋지 않을까요? 아, 그쵸. 아, 그리고 와, 실내가 멋을 아는 친구구만. 이 색깔 실내를 베이지로 꼭 고른 이유가 있어요? 이때 아니면 언제 타볼까, 베이지 시트를. 아, 베이지 시트를. 저번에 X3랑 좀 똑같네요, 아예 거의. 그쵸, 실내는 거의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요 패들 시프트 요거는 튜닝 하신 거예요? 감성 마력입니다. 요거 얼마예요? 3만 원 주고 샀습니다. 3만 원? 이야, 이거 시동 버튼도 하신 거예요? 네. 요건 얼마 정도예요, 이런 거? 6,000원에 DIY 했습니다. 파란색으로 하지, 이건 빨간색으로 했어요? 파란색이 없었어요. 아, 파란색이 없어요? 이것도 없었어요? 근데 뒷좌석 너무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편해요. 아, 뒷좌석에 거의 사람 태우기 거의 없죠? 있긴 있죠. 골프 치다 보니까 여러 명이서 같이 갈 때도 있고 하니까 타긴 타는데 네, 다들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요게 그러면 솔직히 골프 치러 가면은 좀 주행 거리가 많잖아요. 네. 어디 기름값 얼마나 나와요? 일주일에 10만 원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일주일에 10만 원? 네. 아, 그러면 한 달에 거의 40을 쓰네요? 그쵸. 카드는 엄카? 아카. 아카? 네. 아, 아카. 그 읽으면 아빠한테 바로 문자 가요? 그쵸. 아, 괴롭다. 전화 오죠. 괴롭다. 그러니까 핸드폰이 확인이 되네. 그쵸. 아. 이 문 크기는 X6 때도 그랬는데 진짜 와, 거의 다락방 문 크기.
이거 타고 내릴 때가 진짜 좀 빡치네요. 그래도 다리 공간은 괜찮네. 머리 안 닿는다. 개방감이 좋아요. 파노라마 선글라스 덕분에. 아, 요것들 이거 항상 열고 다녀요? 네. 좀 뜨겁긴 하지만 개방감이 있으니까 답답하지가 않아. 저 생각보다 좋네. 네. 도시락 한번 내려볼까요? 도시락. 완전 인절미는 아니네요. 네. 완전 인절미는 아니고 이제. 아, 이건 좀 굳었어요. 의자 리클라이닝은 요게 최대입니다. 그래서 더 눕혀지거나 이러진 않고요. 솔직히 좀 운전자를 위한 차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했던 뒷모습이 이거 진짜 이쁘다. 제가 저번에 도대체 그 X3 리뷰했던 거 아세요? 네. X3M 맞아요. 디자인 차이 너무 심하다. 이게 너무 이쁜데요? 훨씬? 이게 얇아요. 요즘 대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베이비 X6답게 이 뒷태는 정말 어디 깔 데가 없습니다. 앞태와 다르게 이런 부분에 이렇게 광이 나고 저 배기구 쪽이 저 살짝 빛이 나는 게 되게 이뻐요. 뒷모습은 진짜로 너무 이쁘고 특히 저 라이트와 요 밑에 배기구의 만남이 진짜 조화가 장난이 아니네요. 요 글씨 봐봐요. 이 글씨체도 너무 이쁘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M40i 요게 없으면 아예 M인데 굳이 M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크게 차이도 안 나고 그건 연비도 너무 안 나오고 그 차 타고 골프장 갈라 그래봐요. 골프 치고 있는데 다 조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골 치기 전에. 근데 그 차 타고 오면 다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적당한 배기음이 좋은 거죠. 티키타카가 좀 되는데? 그럼 친구들도 다 청담동 살아요? 그쵸, 친구들도 청담 사람이죠. 친구들도 다 차 탄다 그랬죠? 그쵸, 다 차 타요. 그렇구나. 친구들은 보통 어떤 차를 타요? 이트론도 타고. 이트론이요, 벌써? 네. 네. 그 M4. M4를 탄다고요? 네. 잘못 들은 거 아니죠? 그쵸. M4를 타요, 벌써? 네. 그거 1억 넘잖아요. 중고차로 샀죠. 중고차로? 그리고 M2도 타요? 네네. 근데 다 외제차를 타는구나. 기본이구나, 완전. 기본 중에 기본. 우리 친구가 네. 구경 오고 싶다 해서. 또 다른 21살 친구? 네. 진짜요? M2 타는. M2? 네. 그 배기음 난리 나는 거야? 그치. 조그만데 엄청 강력한 거예요.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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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지 말고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통 좀 잡을 줄 알았어요. 원래 예정에 없던 분인데 친구가 놀러 온다 그래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다들 BMW 좋아해요? 친구 한 명이 딱 M4 그거 딱 사오면서 다 시작한 것 같아요. 사오면서 네. 속을 긁었어요? 네. 차 말도 안 되게 잘 나가더라고요. 이 차 가격이 얼마죠? M2는? 제가 이거 중고로 사와서 네. 5,100 그 정도예요. 5,100? 네. 이거 살 때 부모님 뭐라 안 했어요? 일단 처음에 뭐 테슬라 살 뻔했는데 네. 조그만 차 산다니까 아버지가 이제 뭔지 모르고 보험 등록하실 때 이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험료 얼마 나와요? 보험료가 400? 400? 네. 둘 다 400대네. 부모님 뭐 어떤 일 하세요? 저희 부모님 사업하고 계십니다. 사업? 저희 부모님도 사업하시고 뭐 따로 또 임대업 같은 것도 하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친구들이 근데 되게 겸손하고 예의가 바르네. 여러분 지금 앞을 쓸래다가도 그런 분들 잘 멈춰요. 생각보다 예의 바르니까. 네, M2가 더 이쁘네. 반면은. 아니에요? 뒷모습은 제가 낫죠? 더 나아요? 뒤통수를 잘 나와주셨네. 뒤통수는 우리 구독자님이 더 잘생겼네. 솔직히 앞통수도 제가 조금 더. 그래요? 우아하네. 열리는 네. 거. 벤츠 같은 경우는 진짜 경박하게 열리거든요. 좀 왕 다치고. 그렇죠. 우아하게. 이게 이제 골프백이에요. PX지. 좋은 거 갖고 다니네. 싸게 샀죠. 싸게 샀어요? 네. 골프백이 몇 개 정도 실려요? 세 개 정도 실리는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쑤셔 넣어보니까요? 네. 여자친구는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있어요? 골프 선수입니다. 같이 선수? 더 잘 쳐요? 훨씬 잘 치죠. 그럼 좀 어때요? 자존심 안 상해? 조금 상하죠. 여자친구는 이 차 어때요? 마음에 든대요?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아요. 왜요? 차가 조금 시끄럽고 그렇다 네. 보니까. 그쵸. 여자분들 우리 마음을 몰라. 그쵸. 아니, 좀 시끄러우라고 타는 차 아닌가? 그쵸? 그쵸. 다 조용하면 진짜 너무 세상이 조용하면은. 그쵸. 이때 아니면 언제 남자의 마음을 울려. 그쵸. 남자의 심금을 울리는 차죠. 이거 먼저 이제 운전을 또 한번 해봐야 되니까. 네. 운전하러 한번 가보시죠. 제 차는 어떻게 구경 안 해주세요? 구경 한번 해? 네. 또 자존심 진짜. 알았어요. M2 잠깐.
잠깐 구경 한번 갈게요. 네. 아, 문 두 짝짜리. 이게 로망 아닌가요? 네. 근데 안에 뼈대는 왜 이렇게 하얗죠? 아, 랩핑 전차주가 이제. 아, 랩핑 했어요? 네. 어, 이거 살짝 에라인데? 갑자기 너무 흰색 뼈대가 보이는데? 네. 친구는 무슨 일이에요? 저 그냥 아버지 회사 밑에서 뜯어버리라고. 아, 해야 되나, 약간 임대업 들어가 있었죠? 네. 아, 그러면 이렇게 옆에 오다 뺏기고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네. 그냥 완전 밑에 이게 직원이에요, 지금. 아, 직원으로? 네. 아,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은데. 노가다도 많이 네, 해봤어요, 진짜. 친구가. 아, 진짜요? 네, 진짜 노가다요. 어릴 때부터 강하게 키우시네. 뭔가 드라마에서 많이 봤는데 이러다가 되게 미모의 이제 그 여주인공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이 차 잘 나가죠? 잘 나가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오늘 이제 21살의 X4 M40i 찍고 있는데 일단 시작부터 배기음이 시원하게 나오는 게 다른 거는 배기음이 많이 없었고 생각보다 조용해서 실망했었거든요. X5, X6, X7 같은 경우는 이 차는 처음부터 배기음이 바로 들려와요. 연비는 얼마나 나와요? 고속도로에서 10km, 11km는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좀 정속주행으로 했을게요? 네. 어, 좀 이렇게 좀 밟으면요? 밟으면 한 6, 7km 나오는 것 같아요. 6, 7km? 네. 아,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뭐 장거리를 많이 다니니까 주유소를 많이 가는구나. 네. 그 친구 M2는 어때요? 저요? 기름값 한 달에 얼마 나와요? 한 달에 100만 원 돈 나오는 것 같아요. 100만 원 돈? 네. 그거는 어떻게 내요? 제 월급에서 내요, 저거. 아, 그 월급에서? 네. 카푸네. 뭐야, 한 달에 얼마 벌어요? 세후 170? 그 정도 버는 것 같아요. 아, 차에 100 주고? 네, 아니 근데 뭐 용돈 따로 받고 카드도 받으니까. 아, 용돈 받고 카드 받고 하니까? 네. 아, 용돈 얼마나 받아요, 둘 다?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노코멘트? 카드는 있습니다. 아, 카드 받고? 네. 현찰 그 용돈 현찰 좀 따로 있고요? 있고요. 아, 용돈 좀 있고? 네. 그럼 그냥 대략 대충? 100장 좀 넘어요. 100장 좀 넘고? 네. 친구는? 저도 한 100장 좀 넘는 것 같아요. 그게 다 5만 원권? 아니야. 어우, 저 뒤에서 지금 잠깐 똥 쌀라 그랬어요, 저거? 네. 저 팝콘 나왔어요, 잠깐? 팝콘 나왔어요. 오, M이 아니어서 팝콘 기대를 안 했거든요. 어, 팝콘이 나오는구나. 아, 뒤통수 박을 뻔했어요, 뒤로. 네, 그쵸? 기가 막히죠. 어, 기가 막히네. 굳이 M까지 안 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차를 지금 산 지 한 일주일 됐다 그랬나요? 네네. 그러면은, 어때요? 이거 좀 장점이 뭐가 있어요? 나쁘지 않은 배기음과. 네. 그리고 주행 성능. 아, 주행 성능 인정. 그리고 공간 활용력. 자, 이제 패들 가볼게요. 어, 살짝 지어 짜기는 하지만 어, 다운시프트 때도 좀 이렇게 소리가 좀 들려오는 모습. 튜닝하길 잘했는데요? 그렇죠. 어, 요 위에만 건드려도 되니까? 위에만 건드리면 살짝 하면 돼요. 네. 어, 여러분 이거 왜 튜닝 하나 했는데 손가락이 되게 편안하네요. 이렇게 튜닝을 해놓으니까. 연비 주행할 때도 쓰기 편해요. 아, 연비 주행할 때도요? 네. 이거 입에서 나는 소리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방구 소리 아니에요. 아!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때, 다들 키 밑에 붙이고 왔어요? 아, 키 밑에. 나다다다다다당. 어떻게 그렇게 저속에서 이렇게 재밌게 타실 수가 있나요? 아, 저도 어릴 때부터 패드를 좀 엄청 갖고 놀았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지금 안전하게 타고 있는 거예요. 50km 아래입니다. 네. 좀 단점은 좀 뭐가 있어요? 서스펜션이 조금 다른 차에 비해 조금 딱딱한 거. 아, 서스 그거 말고는 팔방 미인인 것 같아. 그래도 아, 저는 SUV이긴 하지만 이게 네. 그래도 M 로고가 있는데 후륜 아닌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이게 끄질 못하잖아요. 그 아, 그렇죠. 네. 네. 그건 M에만 뭐 적용돼. 저는 서킷을 안 타니까. 네. 저는 뭐 안 타는데. 3050 시대잖아요. 아, 그래도 하프원은 아니잖아요. 하프원은 아니죠. 네. 좀 남들이 이제 많이 좀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부러울 수도 있는 부모님의 혜택을 좀 받고 있잖아요. 나중에 또 이렇게 부모님한테 계속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시세지고 있는데 네. 골프 선수로 잘 돼가지고 네. 이것보다 훨씬 몇 배 더 좋은 차 사드리고 네. 집도 사드리고 하고 싶어요. 저도 뭐 이하 동문이죠. 저도 네. 그 마음은 여기까지인데 부모님 해주시는 거 따라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고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려고요. 2001년생들과 함께 오늘 또 차 리뷰를 찍어봤는데 이제는 차 시대가 정말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차를 좋아하고 그렇죠? 네. 차에 대한 지식도 더 많을 거예요 이제는. 네. 오히려 요즘 30-40대보다 네. 욕망도 커요. 욕망도 커요? 네. 그렇죠. 호르몬이 미친 듯이 터져나갈 때니까 이제.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다 같이 배가 아프겠지만
다 같이 화장실 한번 갑시다. 배가 너무 아프니까. 부러운 건 부러운 거고 나중에 다시 진짜 이제 개인적으로 성공해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좋은 차를 한번 타봅시다. 네. 이사 재벌이었습니다. 미리 군대 연습한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군대 연습. 군대 언제 가요? 언젠간 가겠죠? 언젠간 가죠. 아직 긴장은 생각 없고? 네. 오케이. 뺑이들 한번 까봐라.